나는 놀러 가면 너무 좋은데. 네? 좋은데 나는 놀러 간다면 산 같은 데 가고 싶긴 해. 그러면은 일단 섬. 산? 섬에서 살아남기. 섬에서 살아남기. 그러면 섬으로 일행시 한번. 섬. Sometime. 안녕하세요. 오늘 섬 타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구영준 1화라고 해야 되나? 1화. 1탄. 야, 1탄이 맞아. 약간 아, 조금 오케이. 너무 약간 1회는 뭔가 고급스러워. 근데 사실은 뭔가 고급스럽기보다는 약간 좀 가까운 느낌? 1탄. 1탄. 구영준 1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일단은 뭐 저희가 아시다시피 이제 그 원밀리언 팀에서 이제 그 리더와 브리더를 맡고 있는데 그렇죠. 근데 뭐 사실 이제는 뭐 리더 브리더라기보다 이제는 그냥 되는 사람이 약간 좀 짊어지고 가는 느낌? 리더긴 한데 리더 역할을 내려놓은 지 저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저도 부리던데 부리던데 막내 역할을 하고 있죠. 에 형 사실 아니 솔직히 연습하면 내가 재롱 다 떨잖아. 형이 내가 재롱 다 떨고 내가 다 웃기고 너무 진지충이야 연습하는데 다들. 아니 근데 형이 이제 아니 연습을 안 해요 연습실에서. 연습실에서 연습 안 하고 골프 연습하고. 누가요? 너 거울 앞에서 춤을 춰야 되는데 이러고 있다니까. 언제 그런 소리 했어요. 너 맨날 내 너 이거 습관이야. 원밀리언에서 이제 하는 팟캐스트 고영준 1탄 앞으로 매주 1회 매주예요 여러분. 매주 1회 다양한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를 하는 방송을 해보려고 합니다. 파일럿을 이렇게 좀 도전해보려고 하는데 팟캐스트 뭐 라디오 같은 형태지만 이제 나중에는 우리가 라이브도 한번 스트리밍 해보려고 하고 여러 가지 코너들도 이제 많이 많이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보려고 해요. 그죠?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를 하긴 할 건데 한 번 하고 없어지는 것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리고 계속 하게 될지 말지는 여러분들이 결정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많이 봐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댓글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네, 이제 뭐. 댄서라고 하루 종일 춤만 추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제 댄서고 안무가들이니까 춤 얘기는 빠질 수는 없겠지만 사는 이야기, 진지한 이야기부터 그리고 가벼운 뭐 근황까지 계속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칭찬, 응원, 댓글 많이 많이 부탁드리고 그리고 뭐 신랄한 비판, 뭐 최용준 도대체 뭐 저기 셔츠가 왜 그딴 식이냐? 갑자기 셔츠 유행이면? 아, 뭐 예를 들면? 야, 이거 협찬 받은 거야.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아 그래요? 이거 그러니까 왜 이렇게 그딴 식으로 멋있냐 이거지. 아 최영지 왜 이렇게 그딴 식으로 왜 이렇게 그딴 식으로 멋있어? 진짜 하나도 쉴드가 안 되는데. 뭐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 이제 많이 들려주시면은 저희가 잘 반영해서 여러분들의 질문도 그렇고 어찌 됐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뭐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많이 많이 기획해 볼게요. 예 네. 컨텐츠. 아, 너 컨텐츠 천재 여기 있잖아. 나는 진짜 이거 회의 한번 하면 나 100개 얘기할 수 있어. 컨텐츠. 근데 영준이 형이 약간 어떤 타입이냐면 회의를 하잖아요. 컨텐츠 뭐 회의를 해. 그러면은 우리끼리 뭐 예를 들면 이 아메리카노에 대해서 아 아메리카노를 이렇게 만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컨텐츠를 얘기하고 있으면 중간에 혼자 딴 생각을 하나 봐. 갑자기 거기서 잠깐 빨 때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막 갑자기 막 그냥 뭐 약간 그치. 아예 뭐랄까. 그래서 약간 좀 그런 생각하는 걸 약간 네. 난 좀 좋아하는 것 같아. 중간에 그죠? 그런 아이디어 같은 거, 네. 그러니까 이걸 100개 던지면 그 중에 한 개는 괜찮거든. 그렇지. 거 던지는 거 되게 네. 좋아해. 그래서 이제 어쩔 때는 굉장히 득이 되고 또 어쩔 때는 시간 낭비가 될 수 있다. 예? 뭐 거기까지는 얘기 안 했는데, 예, 네, 저는 뭐 그 생각은 안 했어요. 어쩔 때는 굉장히 득이 되고 어쩔 때는 또 재밌다. 네. 약간 네. 오지구형으로. 네. 마이크 좀 대고 얘기하세요. 안정됐다. 뭐가요? 뭔가 이런 거가 이런 게 뭔데요? 이런 거 진행이나 이런 게 뭐 칭찬을 해줘도 응? 어? 아니야. 칭찬을 뭐 칭찬처럼 해야지 뭔가 되게 야 구형아 진짜 너 잘한다 진행을 국민 MC 같아 거의 유재석에 위해서 아, 뭔가 인정하는 것 같아서 싫어. 백재석에 뭐 이 정도까지 해줘야지 그 정도 급은 아니니까 아, 아니에요? 그 정도 급 하려면 한참 멀었지.
뭐 그 정도까지 바라지도 않아요. 바라지도 않아요. 자, 그럼 오늘의 뉴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오늘의 뉴스라고 해가지고 뉴스를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저희는 K-댄스를 이제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연애나 뭐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기사, 뭐 안무가 댄서 관련 기사를 조금 한번 읽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자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는데 자 기사 1번 헤럴드 경제에서 7월 9일에 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오리지널한 거 아니냐? 네. K-POP 패션 뷰티 즐기는 외국인 젠지가 이제 성수 압구정으로 가는 까닭 이라고 해가지고 또 이렇게 기사를 써주셨어요. 보면은 저희 지금 여기 촬영 장소 어딘지 아시죠? 여기 원밀리언이죠? 성수? 예. 저희가 코로나 시대가 조금 어느 정도 지나면서 이제 외국 분들이 한국으로 관광 굉장히 많이 오시고 어린 이제 젠지 세대, 네, 젠지 세대 이제 외국 분들도 정말 많이 오시는데 진짜 나는 네. 계속 젠지가 누구야 이렇게 보고 있었어. 아니 근데 분명히 나처럼 모르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야. 설명 한번 해주면 안 돼요? 젠지라는 거에 대해서 나는 약간 유명 외국인인가 그 생각하고 있었어. 그래서 계속 내가 모르는 댄서분인가? 한번 설명 한번 해주세요. 분명히 있다고. 나 같은 사람 분명히 있다고. 아니 형은 아까 50-50가 누군지도 모르더라고. 누군데? 요즘, 그러니까 설명을 좀 해줘. 요즘 한창. 네. 일단 그 젠지는 그 Generation Z. 그러니까 저희가 옛날에 뭐 X세대, 뭐 Y세대, 뭐 MZ 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막 그 이런 게 있는데 저희가 이제 젠지는 제너레이션 Z 해가지고 뭐 90년대 중반 뭐 2000년대 출생 그러니까 그 지금으로 치면은 약간 뭐랄까 뭐 10대 중후반부터 20대 초반 정도라고 해야 될까? 그럼 MZ세대 네. 다음이 젠지야? 그건 아니에요 또. 왜 입을 막으세요? 저희 감독님이 지금 충격적이에요. 그렇게? 저희 감독님이 지금 아니 그럴 수 형이 있지. 이러면 이럴수록 와 고개를 떨궜어. 와 대박이다. 그 정도라고요? 네? 모를 수 있잖아. TV를 잘 안 봐요. 영준이 형이 바쁜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아 근데 분명히 저처럼 모르시는 분들도 아 그렇구나 하고 이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나도 이제 네, 이렇게 알게 되네. 그래서 일단은 이 젠지 세대의 그 외국인 관광객들이 보통 우리가 외국인들이 서울에 온다 그럼 어디 가요? 나 한국 사람이라서 잘 모르는구나. 어? 형 광주 사람이죠. 광주에서 서울 왔어. 어디 가? 홍대. 홍대. 또? 강남. 강남. 근데 어디 온다 그랬어요? 성수.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야지. 솔직하게. 아 근데 성수 요즘 핫플레이스긴 맞아. 아 그럼요. 성수랑 압구정이 진짜 많이 온다고 하는데 이제 보면은 성수동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패션 브랜드들이나 아니면 이제 정말 핫한 곳. 핫한 이제 플레이스죠. 원밀리언 댄스 스튜디오. 네 많이 많이 와주시고. 그래서 이런 성수동에 굉장히 이런 트렌디한 브랜드들이나 이런 어떻게 보면 팝업 스토어들이 또 많이 이렇게 생기고 와, 진짜 하면서 많아. 네 진짜 많죠. 네. 차가 너무 많이 막혀. 그 뭐 무신사도 뭐 엄청 많고 여기에 또 아더에로 네. 여러 가지 진짜 이 페피들은 성수동에 간다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여러 이제 다른 나라지만 외국분들이 이렇게 한국으로 오시면은 보통은 성수동을 안 갔을 거예요. 보통은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성수동을 꼭 한 번씩 이렇게 거쳐 간다. 예. 그런 그렇죠. 또 이게 K-POP을 좋아하는 저희 외국분들은 우리 어디로 옵니까? 성수 원밀리언 댄스 스튜디오. 그렇죠. 와 가지고 또 누구 클래스를 듣죠? 최영준의 클래스? 최영준의 뚝딱의 클래스를 이제. 아 근데 외국인 분들 진짜 요즘 너무 많아가지고.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 영어 과외 시작했거든요 지금. 아 근데 약간 나 영어 과외하는 거 너한테 약간 좀 자극 받은 것도 있어. 왜요? 아, 너가 영어 잘하니까. 다른 이제 너 일본어 잘하고 영어도 잘하잖아. 아. 그래서 좀 짜증 나서. 짜증. 나도 시작했어. 동생이 뭐 잘한다 그러면은 칭찬을 못 해주면 짜증. 짜증을 왜 내는 거야? 짜증이 거거든, 먼저 나고 칭찬을 하는 거지. 사람의 본심은 원래 그래. 뭐 약간 좀 질투 시기가 먼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동경
존경. 아. 근데 이제 나는 그 시기를 지나서 이제 동경과 존경이 온 거지. 근데 한때는 짜증 났었다. 아, 한때 짜증이 매우 옆, 많이 났었지. 옆에서 막 영어하고 막 아, 씨, 왜 쟤는 저렇게 잘하는데 왜 나는 못하지? 영어 뭐 그냥 하면 되는 거지 뭐. 아, 어렵더라고. 에, 재밌죠, 근데. 자, 다음 기사 읽어볼게요. 이게 뭐야? 소화 안 된 느낌. 뭐지? 허니제이 전화 받기 두렵다. 이 무슨 내용일까? 너무 궁금한데 이거? 아이씨,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맵북을 만질 줄 모르면 만지지 맵북? 마세요, 형. 아, 제가. 네가 해, 그러면. 답답하면 네가 먼저 해. 이거 꺼, 이거. 광고야? 어. 잠깐만요. 아, 껐어요. 이것도 끌게요, 광고. 아니, 나는 진짜 이거 광고 안 뜨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진짜 대박 날 것 같아. 아, 그건 없죠. 왜냐면 광고를 넣어야지 이제 이 신문사들이 운영을 하니까. 그렇구나. 예, 네, 좀만 생각을 하시고. 자, 이게 뭐야? 아, 이게 허니제이 님이 금쪽 상담소에 나왔구나. 네. 나 오은영 님 진짜 너무 좋은데. 근데 이제 전화를 그러니까 이거에 아~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본인이 오은영 쌤을 좋아한다는 아니, 내 초점인 거지. 아니, 그럴 수 있잖아.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런 사람도 필요해. 예? 이런 사람도 필요하다고.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예, 거야.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어머니 전화를 안 받으실 때가 또 있다고. 와. 나중에 해도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다. 아, 그 얘기였어? 아, 약간 조금 이게 어떤 심리에서 전화 받기를 망설이는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오은영 박사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지 이게 이제 방송의 그 뭔가 예고편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방송에서 이제 그런 뭐랄까 오은영 박사님이 좀 해결책을 주시고 그런 것 같은데. 이거 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형도 그러죠. 어, 나 완전 전화도 안 받고 전화도 안 하고. 어, 감독님 끄덕거리는 약간 거 얼마나 많이 씹혔으면은. 아니 아니. 그래서 왜? 나는 이제 주변에서 와. 약간 조금 서운해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 나 저도 저번에 얼마나 서운했는지 알아요. 친구 진짜 막 한 명 있거든. 나 친구 한 명 있는데 걔도 되게 서운해. 내가 전화 안 받고 연락 잘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아니 형, 제가 얼마 전에 전화를 했잖아요 형한테. 형 안 받았잖아요. 아니 뭐 급한 일이면 또 하겠지. 전화를 안 받았으면은 이게 봐봐. 뭐 밤에 자기 전에 핸드폰을 보거나. 너 전화가 왔었네? 왜 전화했어? 뭐 카톡으로 왜 전화했어라든지 아니면 뭐 다시 전화를 한다든지. 왜 전화했는지 먼저 기다리는 거지. 내용을. 별 얘기 없으면 별 일이 아닌가 보다. 콜백을 24시간이 지나고 하더라고 이 형은. 콜백을. 그때 마침 딱 이렇게 숨 쉴 수 있었나 봐. 근데 콜백을 왜 전화했어가 아니고 자기가 나한테 할 말이 있어서 전화를 한 거야. 내가 전화를 왜 했는지가 궁금한 게 아니라. 어, 근데 허니제이 이분 나랑 되게 비슷한가 보다. 나도 이거 이거 봐야겠다. 근데 저도 전화를 그렇게 막 잘 받진 않아요. 여기 사진에 전화하는 것 자체가 싫어요 라고 있는데 이거 진짜 이 사진이 지금 허니제이에서 그런데 최용준하고 똑같아. 나도 마찬가지야. 아, 진짜요? 어, 근데 이게 왜 싫은지 모르겠어. 어, 약간 그, 근데 약간 좀 회피성인 것 같긴 해. 안 돼. 근데 형이 이게 내가 뭔지 알 것 같아. 왜냐면 나도 약간 전화를 그렇게 막 받는 걸 좋아하진 않는데 2일 전화가 이제 오는 게 아... 너무 바쁘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일 전화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막 엄청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에서 전화가 오잖아요. 이 일이랑 이거랑 다 다른 일인데 전화가 오잖아요. 근데 이제 다 이렇게 하나씩 다 따로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게 힘들지 않아요? 어, 약간 좀 그것도 반 있는 것 같고 다른 반은 네. 근데 그냥 내 전화는 왜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급하면 카톡을 해. 그게 오히려 더 편해. 오히려 응답이 더 빠를 수 있어. 저도 근데 그래요. 어디 전화 와가지고 죄송한데 아무것도 안 하는데 저 죄송한데 카톡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저 미팅 중이에요. 아니 나는 이렇게 보는 게 편하지 받는 거는 왜 싫은지 모르겠는데 이게 싫다 이런 게 아니라 약간 좀 다른 방법으로 하고 싶은. 이게 어떤 심리일까? 이거는 형이 한번 봐야겠다. 내가 봐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좀 고쳐주세요. 고쳐줄까 이게? 다음 기사 볼게요. 네. 자, 우와. 아, 형 읽어주시죠. 너무 기대되는 기사네요 이거는.
당진 신문에서요. 왜 웃어요? 이거 아니 읽으면 안 돼? 당진 신문이라는 거? 기자 아니 아까 얘가 하길래 뭐 헤럴드 경제는 안 웃기고 당진 신문 웃겨요? 당진 신문 이분들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웃으면 어떡해요? 당진 신문 당진 신문에서 7월 8일에 기사입니다. 댄서는 딴따라 이제는 아이들의 장래 희망이라고 써주셨는데요. 네, 고종호 기자님. 대한민국이 춤에 열광하고 있다. 한때 딴따라라며 댄서들을 낮잡아 일컬었지만 현재 위상은 반전됐다. 이제 가수, 무용가, 안무가들은 선망되는 고연봉 직업군으로 초등학생의 장래 희망이 연예인과 아이돌 가수 댄서로 바뀐 것도 이를 증명한다. 라고 이제 기사를 써주셨는데 나는 이거 완전 공감해 요즘. 아 그래요? 뭔가 이 춤에 대해서 그런 경계가 엄청 많이 허물어지고 있는 느낌? 진짜 이 모두가 즐기는 느낌을 나는 요즘 진짜 많이 받고 있고 그리고 어디 가서 약간 이제 댄서나 안무가라고 하면 예전에는 약간 사실 어쩔 수 없이 약간 안정되지 않는 직업의 느낌이 되게 강했는데 맞죠? 요즘에는 그런 게 엄청 튼튼해졌지 진짜로. 왜라고 생각해요 형? 나는 이제 그 K-POP 시장이 좀 많이 이끌었다고도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약간 이제 수우파나 스맨파나 이런 프로그램들이 이런 대중한테 약간 좀 춤을 가깝게 이렇게 장치를 해준 것도 있는 것 같고. 근데 그 안에서 그러면 형의 영향력은 몇 퍼센트인 것 같아요? 꽤나 많긴 하지. 사실 오래 했고 열심히 일했고 전화도 안 받을 정도로 열심히 일하는데 영향력이 어느 정도 꽤 있으니까 이런 것도 시켜주겠지 원미련에서 어느 정도 어느 정도 그래도 이제 안무가로서 그 뭔가 댄서로서 안무가로서 이런 뭐랄까 이 댄서나 안무가가 되고 싶은 어린 친구들의 이런 가치관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진입 장벽을 뭐랄까 낮춰주고 그래서 사실은 이 친구들한테 저는 좀 그 생각이에요. 이 친구들한테 그런 진입 장벽을 낮춰줬다기보다는 부모님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진입 장벽을 좀 맞아. 낮춰주시는 게 아닌가. 근데 제가 이제 팩트를 하나 얘기하고 싶은데 그 진입 장벽이 낮아지긴 했으나 그 낮아진 진입 장벽이 그렇게 또 낮지만 어려워. 해도 어려워. 어렵죠. 사실 어렵죠. 근데 어느 분야든 깊이 있게 가는 거는 진짜 어려운 것 같고 약간 좀 증명이 된 거지. 아, 그렇죠. 증명이 된 거고 안정적인 됐으나 약간 진입 장벽이 그렇게 낮아진 거는 또 모르겠다. 너무 팩트인가? 이거 제가 어렸을 때 그 뭐지? 어렸을 때 이제 엄마 아빠한테 그 저 이제 전 이제 창원에서 살았으니까 지방에서 서울 가서 난 댄서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중학교 2학년 때인가였던 것 같아.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서울로 보내주세요. 얘기를 하고 두드려 맞고 그 그리고 뭐 이제 어릴 때 모르잖아요. 그 뭔 얘기를 했냐면 거기서 댄서를 이제 서울에서 댄서를 해서 잘하면은 한 달에 200만 원도 벌 수 있대라는 얘기를. 어? 어 나랑 경우가 되게 비슷해. 계속 얘기해봐. 엄마 아빠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이제 모르잖아요. 경제나 뭐 이런 물정을 모르잖아요. 세상 물정을. 그냥 춤만 보지 진짜. 네, 그러니까 춤만 보는 거지. 사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부모님들은 걱정을 많이 하시고 한 달에 200만 원을 벌 수 있대. 그래서 이제 그때 생각에 한 달에 200만 원이면 내가 평생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겠다. 그치. 그 생각으로 이제 엄마 아빠한테 자신 있게 얘기를 했는데 엄마가 아이고야 미치겠다. 네 춤 안 그만두면 엄마 집 나간다 하고 집을 한번 나간 적이 있거든요 엄마가. 아 너가 나간 게 아니고 어머님이 나가셨어? 내가 나간 게 아니고 엄마가 짐을 싸서 집을 한번 3일. 와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엄청 심각했겠는데. 3일 정도. 아빠 어떻게 그러면? 어? 그러니까 아빠는 뭔 생각이었을까 도대체.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만 해도 제 주변도 그렇고 이제 같이 춤을 추던 친구들이. 안 추게 되죠 점점. 그렇지. 네. 왜냐면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어떻게 댄서가 돼야 될지 모르고 하니까
춤을 좀 이제 안 추게 되고 이제 저처럼 막 진짜 막무가내로 좀 떼쓰고 고집 피우고 이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부모님의 동의를 얻어서 시작을 하게 된 이제 케이스들이 지금 서울에 이렇게 좀 있는 거고 남아 있는 거고. 옛날엔 그 라인이 많지 않았어. 아, 그렇죠, 서울에서 그렇죠. 이제 댄서를 하고 안무가를 하는 라인이 많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이제 진짜 많은 아카데미가 있고 네. 그리고 많은 이제 안무가들이 있는데 그 요즘은 그러니까 기회가 굉장히 많은 시장인 것 같긴 해. 지금 맞아요. 여기가 부모님들도 많이 지원해 주시고 아니 얼마 전에 제가 그 인스타그램에서 보고 20살짜리 애인데 춤 너무 잘 추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번 오라 그래서 만났어요. 그래서 언제부터 춤을 췄어? 라고 하니까 원래 그 친구가 굉장히 성격이 소극적이었대요. 그래서 초등학교인가? 중학교 때? 기억이 안 나는데 엄마가 얘를 학원에 데리고 갔대요. 애가 성격이 소극적이니 춤을 좀 시켜보자 해서. 근데 걔가 지금 날라댕겨요. 아, 다행이다. 춤을 이제 그쪽으로 진로를 잡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너무 잘하는 거야 애가. 걔 이름이 뭔데? 윤하라고. 씨한테 불러야겠다. 에? 잘하는 애들 필요해.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나도 이제 되게 놀랐지. 왜냐면은 뭔가 우리 때라고 하면 이제 뭐 한 20년 전 뭐 30년 전 이때는 본인이 이제 하고 싶어서 막 따라하고 부모님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뭔가 이렇게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댄스 학원에 갔다가 자기의 진로를 이쪽으로 잡아야겠다라고 얘기를 듣고 아 되게 뭐랄까 그게 나름의 충격이었어요. 저는 신선했어요. 되게 그게 아 이 정도까지 뭔가 시대가 변화가 있었구나. 그치 네. 20년을 했는데 당연히 야 10년이면 강산도 변해. 야 이제부터 10년 뒤에 어떻게 되겠어? 맞아 난리나. 이제는 안무가가 막 아이고 의사 선생님 이런 대우가 될 수도 있는 거야. 형 근데 어디 가도 다 형한테 막 선생님 그러잖아요. 형 막 방송국에 막 이러고 가고 하면 백구형 아니야 이거 백구형인데? 뭐 막 다 나와가지고 저는 내가 방송국 들어가면 난 이거지. 아 안녕하세요 잠깐만 안녕하세요 피디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 고생 너무 많으십니다 이러고 백구형은 이게 백구형이고 저는 인사를 엄청 잘해요. 형 제가 막내 매니저니까 난 다 명함만 주세요 이러면서 방금 전에 그 형 좀 잤어요 20년 했더니 애가 좀 변했어. 변한 케이스 애가 한결같은 케이스 곰방 훅 간다 그러다가 훅 가. 근데 장난이고요 예의가 되게 발라요. 구형이가 자기가 왔어요? 잘할 사람한테는 예의가 진짜 발라요. 방금 전에 형 좀 잤어요는 진짜 비슷했어요. 나도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거 빙의했어 방금. 그거 빼고 난 똑같아. 근데 아무튼, 네. 나는 약간 이런 거 있었어. 뭔가 나는 약간 좀 팩폭 좋아하고 솔직해서 어머님들이 이제 아이들 데리고 오잖아.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가 선생님 너무 좋아한다고 쌤처럼 되는 게 꿈이다. 쌤처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사실 저처럼 되기는 좀 많이 어려울 거고. 아니 형 T예요? 나 완전 T인데. 티발스에 너 완전 F지? 저는 F죠. 너 F 어떻게 해야 돼? 너 F야? 네, 저 F. 얘 완전 F야. 저랑 진짜 엄청 감정적인 어떤 그런 차이가 엄청 커요. 아니 뭐랄까 그리고 아니 부모님이 애 데리고 와가지고 또 얘기하면은 아니 솔직히 힘들잖아. 너 이렇게 되는 거 안 힘들었어? 잘 생각해봐. 힘들지요. 그러니까 힘들잖아.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야지. 그래서 아이가 다른 쪽에 재능이 있다면 빨리 그쪽으로 가셔라. 그러니까 공부를 해도 뭐 의사 선생님 되기 쉬워? 어려워. 댄서가 되는 거 쉬워? 어렵다. 안무가가 되는 거 더 어렵다. 안무가 중에서 탑티어가 되는 거 20년 했으니까 좋은 기회 만나가지고 또 나도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이렇게 된 거고 사실 이제 어렵지 진짜. 어렵죠. 그러니까 뭐 근데 그 어려운 거 설명 드려야지. 어떻게 꿈과 희망만 주냐? 에? 팩폭을 말하는 사람도 있어야 돼. 너무 팩폭인가? 아 맞는데 맞잖아. 맞지. 솔직히 우리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안정돼 보이긴 하겠으나 우리도 일을 할 때 그 안에 경쟁이 있고 계속 긴장하고 더 나은 게 있나 계속 싸우고 연구를 하잖아. 맞죠. 뭐 형이랑 나는 계속 그 줄다리기인데 뭐 그 저기 뭐야 뭐 외줄타기지. 외줄타기. 맞아. 그러니까 이쯤 돼도 안정돼 보이겠으나 외줄타기 계속하고 있고 계속 싸우고 있고 사실 구형이랑 나랑도 어느 측면에서는 경쟁자일 수도 있는 상황도 많이 놓아지게 되죠. 나는 그 생각 해본 적 없는데 형이랑 나랑 경쟁한다고 생각해본 적 없는데 나는 맨날 싸워. 형 나랑? 나 킹덤 때 아이씨 백구형 한번 이겨야 되는데 이 생각 진짜 많이 했어. 어? 아니 또 우리 윤정희 누나가 살을 빼셨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진짜 세상이 많이 변한 거야. 한번 볼까요? 안무가가 신문에 나오고 이런 것도 진짜 놀라운 일이야. 근데 윤정희 누나 근데 누나 이쁘게 생겼어. 아니 안무가 배윤정님이 이제 다이어트 성공 후 물오른 미모를 뽐냈다라고 지금. 아니 그 윤정희 누나가 요즘에 그 댄스 가수 유랑단에서 이제 같이 무대도 하시고 하시잖아요. 그건 알아요? 알지. 나 얼마 전에 갔다 왔어. 아 맞네. 형도 그 댄스 가수 유랑단 이제 안무 하고 계셔서. 그래서 윤정희 누나가 이제 무대도 하시고 예전에 사실 진짜 뭐 결혼하시고 그 자녀도 두시면서 진짜 어떻게 보면은 그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자녀를 이렇게 두고 하면은 신체 변화가 급격하기 때문에 사실 다이어트를 다시 하고 뭔가 무대 서는 게 진짜 쉽지가 않을 텐데 진짜 대단한 것 같아 누나. 20kg를 뺐다고. 와 20kg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아 근데 진짜 살이 많이 빠지긴 했어 누나가. 아니, 누나 또 많이 쪘을 때 많이 쪘을 수도 있어. 와 옛날 얼굴 나온다 누나. 진짜 이뻐. 윤정이나 옛날에 진짜 무서웠는데. 아 그래 맞아 나도 무서웠어. 윤정이도 무서웠어. 무서웠어. 윤정이나 약간 그 옛날에 푸듀 때도 좀 무서운 선생님 아니었어요? 난 진짜 그 푸듀 때 되게 나도 같은 선생님이잖아. 누나도 선생님이고 나도 선생님이잖아. 근데 누나가 내가 수업하는 방에 한번 들어온 적이 있거든. 나도 연습생이 됐었어 그때. 근데 그 조회수 꽤 많이 나와. 그 윤정이 누나 저기 그 연습실에 제가 어렸을 때 놀러 가고 그러면 야 뺏고야 일로 와봐. 네. 쫄쫄쫄쫄 가가지고. 맞아 쫄쫄쫄쫄 가게 돼. 맞아. 너 편의점에서 너 먹고 싶은 거랑 커피를 하나 사와. 네 감사합니다. 편의점 다녀. 감사한 일인 거지. 감사하죠. 우린 돈도 없으니까. 그래요. 우유도 마시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누나가 20kg를 빼서 또 무대를 하시고 멋있다. 아니 누나가 몇 살이던데? 누나 나보다 3살 맞나? 그러니까 너보다 4살 많은. 81이시네 그러면. 사실 잘 모르겠어. 그쯤 되신다. 그쯤. 대단하다. 누나 안 늙는다 진짜. 안 늙어. 형도 뭐. 나는 요즘 노력하는 거지. 에? 노력하고 있어. 노력하고 있어요? 나 피부과 다녀 이제. 피부과 다녀요? 어디 다녀요? 어반힐리 의원이라고? 이거 말해도 되나? 말해도 되지. 치과는 TU치과. 뭐 받아요? 협찬 받아요? 조금 싸게 해주셨어. 그 민현이가 소개해준 건데. 그래요? 아니 잘하더라고. 자 일단 우리가 이렇게 그 엔터테인먼트 관련 기사를 조금 읽어봤고 기사를 뭐 읽어주는 건 뭐 그렇게 뭐 재밌진 않았겠죠? 근데 이제 저희가 질문 같은 거를 좀 사전에 미리 고지를 해가지고 받았어요. 유튜브 커뮤니티에 이제 질문을 받는다고 올려가지고 다양한 질문들을 해줄 거. 그래서 요거를 저희 구영준이 한번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밀 유튜브로 한번 일단 들어가 볼게요. 저희가 원밀리언 유튜브의 형 영상이 왜 내가 메인인데? 근데 조회수가 너무 안 나온다. 아니 15,000회 발전하겠습니다. 25분짜리가 15,000회면 아 그런가? 많이 나온 거죠. 아씨 오지구 형보다 잘 나와야 되는데. 형 오지구 형은 형 제가 MC잖아요. 아 되게 짜증난다. 네 야, 커뮤니티 그... 이제 들어가 보면은 야 너 진짜 표정 진짜 완전 이 같은 표정이다. 완전 이 같은 표정이고 나는 완전 아이 같은 표정. 스웩. 일단 질문을 먼저 읽어볼게요. 구형쌤 춤을 12살 때 형 발레... 형 자기 왜
왜 빙의를 해가지고? 아 빙의해야지. 이거 질문자의 입장으로 읽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야 그러면 완전 딱딱해. 구형 쌤 춤을 12살 발레 재즈로 시작했다고 아니, 알고 있는데. 아니 질문을 누가 했는지 너무 모르잖아. 재미없잖아. 질문은 아니겠지. 우리 아빠가 했을 수도 있잖아요. 아빠가 했을 리 절대 없고요. 약간 뭔가 워딩 보니까 약 한 21세, 많으면 21세, 적으면 한 15살 정도의 이제 아이라고 생각하고 읽어볼게요. 구형쌤, 춤을 12살 때 발레 재즈로 시작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 계기로 배우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초등학교 고학년에 발레 배우는 남자애가 흔치 않았을 것 같은데 춤 처음 하셨을 때 이야기 듣고 싶어요. 아 이게 약간 조금 그 오류가 있긴 해요. 어, 나도 놀랬어. 발레 재즈로 시작했어? 아 왜냐면은 그 이제 뭐 스매파를 나와가지고 춤을 언제 시작했는지 12살 때 발레 재즈. 근데 이게 약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게 달라요. 뭐냐가 다르냐면은 춤을 언제 시작했냐 했을 때 아 저 12살에 시작했다 이거였고, 근데 이제 그 발레 재즈는 제가 18살에 아... 시작했어요. 확인했구나. 예, 왜냐면은 12살 때 춤을 시작한 거는 이제 학예회 준비하고 친구들이랑 학교에서 그냥 막 HOT 장기잖아. 장기잖아. HOT 따라 추고 그냥 지금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K-pop 커버 댄스죠. 그치. 예. 그 TV에서 가수들이 하는 걸 그냥 똑같이 그냥 카피를 해가지고 야 너 문희준에 나 장우혁 하고 너 뭐 누구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 맞아, 맞아. 그런 장기자랑을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시작해서 뭐 중학교 때 댄스 동아리도 들어가고 하면서 한 거고. 발레 재즈는 이제 제가 18에 서울에 왔거든요. 서울에 와서 그 오디션을 보고 댄스팀 오디션을 보고 댄스팀 들어가서 거기가 혹시 홍영주 선생님? 네. 와 대박이다. 홍영주 단장님이 와, 계시던 전설의 거기에 이제 들어와서 마침 제가 들어가고 6개월 후에 압구정에 아카데미가 오픈했어요. 그 댄스팀 기반으로 해가지고. 근데 거기에 여러 수업들이 있었겠죠. 근데 이제 거기서 직원처럼 일을 하면서 그 수업에 보조 강사라도 막 이렇게 참여를 하고 하면서 제가 듣고 싶은 수업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때 이제 발레랑 재즈 수업을 엄청 많이 들었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에 발레를 예, 시작한 게 아니고 예, 그때 예. 이제 뭔가 춤의 기본기를 탄탄히 하기 위해서 예, 발레랑 재즈를 이제 많이 배웠고 제가 또 그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때. 좀 약간 그쪽으로 많이 발전을 하고 싶었다고 해야 될까? 힙합이나 이런 쪽보다는. 오 신기하다. 컨템포러리 쪽으로. 근데 피지컬이 유리한 피지컬은 아니잖아. 발레 재즈를 하기엔 맞아, 그런 생각은 참아 못했나 보지. 너무 어려. 그런 생각을 안 했어요. 아 아예 안 했어. 왜냐면은 나도 사실 안 했어. 왜냐면 잘했어. 아 맞아. 근데 어느 날은 발레 되게 이거 엄청 슬픈 이야기인데 한번 들어봐요. 발레를 이제 할 때 워밍업을 할 때 다리를 찢잖아요. 여기에 벽에다가 엉덩이를 붙이고 다리를 위로 올려서 이렇게 다리 찢기를 하고 있는데 하루는 발레 선생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다리를 이렇게 눌러주시면서 구영아 너는 사실 발레를 할 수 있는 몸이 아니야. 와, 그 쌤도 티야. 19살인데. 그 쌤도 티야. 그때가 19살 때인데 그때 이제 발레를 할 수 있는 몸이 아니야라고 이제. 야, 진짜 F는 진짜 충격받았겠다. 그날 밤에 미친 듯이 울었어, 진짜. 엄청 울었어. 어떻게 보면은 야, 근데 쌤이 도와준 거네. 결국 너 발레리나 아니잖아. 그게 정답인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저에게 티가 필요하다니까. 맞아 티가 필요해.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를 계기로 아 힙합을 좀 해봐야겠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힙합도 배우고 하면서 예. 그렇게 이제 좀 춤의 장르를 여러 가지를 좀 많이 접하게 됐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저는 바운스도 못했어요. 왜냐면 진짜 막 그 컨템포러리 쪽만 했었어요. 와 춤 못 추는 백구영 보고 싶다. 네, 바운스. 못 추는 백구형이 와가지고 선생님 춤 한번 알려주세요. 공부해 쉴게요. 이거 한번 해보고 싶다.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뭐예요? 아니 겁주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폭력적이네 폭력적. 자 일단 네 그리고 자 영준 쌤
K-POP 안무의 신, 없으면 안 되는 존재. 정말 어떻게 작품마다 이렇게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각나시는 건지. 저는 후렴 한 소절만 짜고 하다가도 멘붕이 오고 아이디어 고갈이 와요. 흑흑 이렇게 또 남겨주셨는데 제가 굉장히 잘 읽었는데 안무... 이분 오타가 좀 많으시네요. 네. 오타가 보여 그 와중에? 정말이 장말로 써 있고. 아 그러네. 예, 그냥 예, 대충 이렇게 쓱 보는 거지. 그런 걸 어떻게 다 예. 아, 예, 보이냐? 예예. 예, 예. 근데 나도 오타 진짜 많아. 아, 너 오타 그러니까 말고 형. 쓰면서도 이 사람도 그냥 오타인지 아는데 그냥 두는 거야. 오타 말고 어떻게 새로운 아이디어. 아 근데 이거 오타 말고 그 아 어떻게 얘기해 주지? 멘붕이 오고 아이디어가 고갈이 온다. 근데 이거 저도 똑같아요. 저도 처음에 안무를 만들었을 때는 진짜 너무 오래 걸리고 힘들고 뭐 지금이야 사람들이 와 영준 씨 안무도 빨리 만들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 그러니까 안무 퀄리티도 좋고 막 이렇게 보시겠지만 저는 안무가 너무 안 나와서 그 답답함에 막 혼자 벽 치고 울고 막 난리인 적도 있었어요. 그 시기를 진짜 수년을 이제 겪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노래 들으면 어떤 아이디어로 이렇게 접근하면 좋겠다.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모양이겠다. 이 아티스트가 하기에 멋있는 모양새겠다. 이런 게 이제는 계산이 빠바박 되는 거지. 처음부터 그게 되면 완전 사기캐지. 그렇게 되시려면 한 20년 하셔야 됩니다. 역시. 아니 영준이 형은 진짜 안무를 제가 뭐 형한테도 많이 얘기하는데 형 진짜 안무를 너무 잘 짠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안무를 짤 수 있냐. 그 막 그런 얘기 진짜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형 그 작업하실 때 시안 찍을 때 한 번만 불러달라. 아유 근데 너 부르면 안 되지. 너 부르면 댄서들이 다 얼어서 안 돼. 왜 얼어요? 제가 뭐 네가 무서우니까 네 목소리를 까고 형 시작하실까요? 아무튼 구영이가 오면은 예를 들어 그러니까 분위기가 아 물론 구영이가 편하게 해주는데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나도 막 굴려야 되잖아. 사실 내가 너를 막 굴리기엔 좀 미안하잖아. 왜요 왜요 왜요? 막 굴릴 수 있잖아요 형. 그래서. 아니 너가 막 안 굴러질 것 같아. 좀 쉬었다 할까요? 아니요 제가 저는 그리고 진짜 그리고 구영이는 연습할 잘... 때 대화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연습하다가 아 그러면 제가 쉬었다 할까 하면서 자기가 골프한 이야기, 우리의 가족, 우리 아들 이야기, 옷 이야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막 이렇게 하면서 소통하는 걸 좋아하는데 저는 연습할 때 연습 빡 하고 집에 가는 걸 좋아해. 그래서 아니에요 형 또 그렇진 않아요. 근데 되게 재밌어요. 구영이랑 연습하는 거 진짜 재밌어요. 아니 우리 팀 이렇게 연습할 때나 그러지 나도 작업할 때는 거의 말 없어요. 진짜. 아 그래? 네, 팀 그러니까 연습이니까. 아니 댄서들한테 그러니까 너 시안 찍을 때 분위기가 어떠냐고 내가 물어봤거든. 근데 되게 무섭다라는 거야. 그래서 공감했어. 그러니까 막 그냥 빠바박 나가 진도 빠바박 나가고 빠빠빡 하고. 아무튼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진짜 저는 이제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저는 정말 오랜 세월 정말 많은 이런 그러니까 춤을 접했었고 배웠었고 그리고 무대를 했었고 많이 봐왔고 이런 데이터가 많이 쌓이다 보니까 또 그게 좀 빨라진 거지. 저도 처음부터 그렇게 잘하거나 빨랐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 주신 분도 이게 많이 하다 보면 조금씩 편해지고 그런 쉬워지는 순간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후렴 한 소절 뭐 그냥 뚝딱뚝딱 한 후렴 한 소절? 아 금방 하긴 하지. 야, 건방져. 사람 이렇게. 아니, 솔직하게 네. 저는 약간 이제 겸손하지만 이런 진짜 진심 고민이 되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솔직히 얘기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저는 근데 요즘 힘들더라고요 안무를 짜는 게. 그러니까 안 몰려봐서. 그러니까 좀 너가 생활고가 있거나 너의 어떤 위치에 위기가 왔다라고 생각하면 다 돼. 지금 너가 안 그러기 때문에 안 짜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좋은 작품을 만들어내는 게 약간 뭐라 해야 될까 부담스럽다. 아 물론 부담되지. 물론 부담되지. 부담스럽고 뭔가 이게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K-POP 안무를 맡긴다라는 그런 느낌보다
뭔가 이렇게 저한테 의뢰를 하나하나 맡길 때마다 엄청나게 새로운 거를 바란다고 해야 될까? 아 맞아. 커스터머들이.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기도 하지 그런 네. 걸. 그러니까 엄청나게 새로운 걸 바라고 우리도 엄청나게 새로운 거를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이 크니까는 이게 되게 하나하나 해서 이게 뭐라 해야 돼? 내 만족감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게 만족감을 채우질 못하면은 너무 실망을 하게 돼서 안 약간 안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고 해야 될까? 네. 그래서 지금 좀 그러니까, 쉬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의미로 이거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먹고 살만하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 근데 구현이가 약간 좀 안무 만들 때 완벽주의 성향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 그런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뭐 제대로 하나 만들면 진짜 레전드 무대가 나오니까 이런 거 좋다. 두 분 다 앞으로 안무나 댄스계에 큰 목표가 있으시다면 어떤 걸까요? 그리고 일을 떠나서 개인적인 인생의 목표도 궁금해요. 뭐야? 난 너가 궁금하긴 해. 뭐야? 이거 저의 뭐가 궁금해요? 앞으로 큰 목표 댄스계? 댄스계의 큰 목표 뭐랄까 저는 근데 그렇게 막 이제 조금 주변 사람들이 보면은 약간 좀 무책임할 수도 있는데 엄청나게 큰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거나 내가 안무가로서 이제 댄서로서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뭐 또 여러 가지 일을 하겠지만 하면서 엄청난 책임의식을 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으니까 뭐 이거를 해야겠다라든지 이런 뭐 그렇게 큰 목표는 크게 없는데 이제 하나 하고 싶은 거는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고 싶죠. 아 네. 완전 공감합니다. 네, 하나 딱 하나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이제 안무 저작권 문제를 어떻게 좀 좋은 방향으로 모두가 납득을 할 수 있고 우리의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조금이라도 기억이 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해결하고 싶고 안무 만약에 저작권이 생긴다면 진짜 이 씬이 엄청나게 긍정적인 안정감이 들 것 같긴 한 게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경제력이 기반이 되면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더 발전될 수밖에 이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안무 저작권은 이제 댄서들이나 안무가들의 또 더 나은 창작물을 위해서 저도 반드시 이제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이게 딥하게 얘기하면 하루 종일 얘기할 수 있는데 맞아. 나한테도 진짜 단 하나 해결하고 싶은 게 있다면 저도 그거예요. 이거 재밌다 야 이거. 서로에게 배우고 싶은 점이 있다면 그리고 서로에게 고마웠던 경험이 있다면 너가 얘기하는 거 듣고 내가 얘기해볼게. 아 왜 또 나 먼저 해? 아, 너 먼저 해 이거. 아 형 먼저 해요. 아니야 너의 이야기하는 어떤 온도차에 내가 맞출래. 서로에게 배우고 싶은 점이 있다면 너가 나한테 배우고 싶은 거. 에? 배우고 싶은 거 한 뭐 지가 가는 거 배울 수도 없고 형한테 배우고 다섯 개요? 와 너무 빡센데? 아니 근데 이제 형한테 배우고 싶은 거는 그 순발력을 좀 배우고 싶어요. 예. 네. 그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왜 나왔는데 거의 다 왔어라든지 뭐 형 오늘 그 대한민국이 다 있는 순발력 아니야? 형 오늘 그거 안무 시안 저기 찍는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안무 짰어요? 그러니까 아 지금 짜야지라든지 뭐 그런 뭐랄까 그런 무신경함? 아 그러니까 약간 좀 무지함 아니야 혹시? 무지함? 근데 무지한 게 사실 좀 편하기도 해. 내가 느끼기에도 나는 좀 많이 무지하긴 하거든. 아니 근데 진짜 진심으로 약간 어떻게 보면은 형한테 배우고 싶은 게 있다면 이제 아까 거랑 좀 비슷한데 안무 짜는 그 뭐랄까 노하우? 이런 거를 좀 배우고 싶어. 그럼 못 배워요. 아 또 티 나왔다. 자 그러면 이거 2번 서로에게 고마웠던 경험이 있다면 나한테 고마웠던 경험. 아 형도 해요 배우고 싶은 점 빨리. 아 너 2번까지 하면 나도 할게 1번. 고마웠던 경험이야? 뭐 오늘 같은 경우도 되게 고맙게 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오늘 샵 시간에 정시에 들어가고 형이 좀 늦게 와가지고 뭔가 제가
제 시간에 간 게 굉장히 미화되는 느낌이라 될까? 저는 그 시간 그냥 시간에 맞게 간 것뿐인데 아 구형쌤 역시 뭐 이런 느낌이고 근데 내가 생각해도 그런 거 있어. 백구형 옆에 최영준이 있는 게 백구형한테 좀 많이 이득이다라는 생각을 나도 좀 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뭔가 내가 있기에 너가 빛나는 순간이 좀 많아. 근데 이게 진짜 키부터 시작해서 딱히 저는 그렇게 그 뭐라 해야 될까 잘하거나 잘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없는데 형이 옆에서 자꾸 실수를 하는 내가 거야. 내가 그거에 조금 못 미치기 때문에 얘가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약간 유재석 옆에 박명수 같은 느낌? 근데 나는 그런 역할이 좋기도 해. 내가 얼마나 맨날 긴장하고 살아야 되고 완벽해야 되고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 근데 어쨌든 뭐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고 한 가지 뭔가 딱 기억나는 거를 꼽아라 라고 이제 형한테 고마웠던 경험을 하나 꼽아라 한다면은 그 예전에 우리가 이제 처음에 그 스맨파 준비를 할 때인데 스맨파 준비를 할 때인데 예. 준비를 할 때인데 제가 형보다 한 살 어리잖아요. 형보다 한 살 어리고 형이 원래는 이 팀의 리더를 해야 되는데 그 이제 제가 리더를 하게 되면서 형이 엄청 지지해주고 그 우리 팀 동생들이랑 같이 있고 할 때 이제 먼저 나서서 리더가 하라면 해야지 뭐 예를 들면 이런 한마디 있잖아요. 리더가 하라면 해야지 뭐 나는 리더가 그 저기 뭐야 뭐 정하는 대로 할게요 라든가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게 그 동생들한테는 이게 뭐 반대 방향이 동생들한테는 무언의 협박일 수도 있어. 뭔지 알죠? 이제 제 입장에서는 그런 지지를 해주는 그런 형의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 어쨌든 고맙죠. 왜냐면 형이 그런 한마디 한마디를 해주면서 이제 힘이 되고 그게 사실은 내가 또 어떻게 보면은 리더 역할을 하면서 아 제대로 된 방향이 맞나라는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하게 되잖아요. 리더라는 역할 자체가. 근데 이제 그럴 때 저도 형한테 아 형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예를 들면 막 이거 어떻게 하는 모르겠는 나는 이제 잘 모르겠다 했을 때 이제 형이 많은 얘기를 또 뭐 그 제 결정에 엄청난 그 이견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제가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많이 해줘요. 이게 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결정 그런 얘기를 많이 해줘가지고 엄청 그 도움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실질적으로 팀의 리더를 하고 있지만은 굉장히 그 뭐랄까 비선실세로서의 역할을 형이 해줬다. 그래서 되게 좋았다 나는. 예.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비하인드 하나 얘기하자면 구형이가 리더를 안 할 수가 없었어. 왜냐면 얘가 스맨파 이미 나가지도 않았어. 스맨파 나가기 한참 전인데 카페에서 만났는데 눈에서 불이 나오는 거야. 사람인데 사람 눈에서 불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뭘 언제 의욕이 막 그 공기가 막 느껴지는 거야 아우라가. 근데 나는 그냥 또가 나가면 나도 나가고 약간 별로 이제 이런 경쟁이나 이런 거에 큰 욕심 없이 그냥 나도 이제 춤이 좋고 이런 춤을 세상에 알리고 싶다라는 그런 건 있으나 다 이겨버리겠어 막 이런 건 없었단 말이야 나한테. 근데 제갈공명 세 번 찾아봤어요 내가. 근데 저 진짜 스웨파 사실 고민 진짜 많이 했어 처음에. 나갈까 말까. 그러니까 하는 일도 바쁘고 내가 거기서 나와서 얻는 게 뭐가 있지 하면서 근데 약간 좀 결국에 내가 나갔던 거는 이 댄서로서의 어떤 본능과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나갈 수 있었지 결국에는. 근데 이제 결론으로 돌아가면 그때 구형이 온 몸에서 불이 나오고 있었다. 이 열정이 나오고 있는데 내가 리더면 뭐해 얘를 못 담아 나는 이렇게 뜨거운 애를 내가 어떻게 담아. 그러니까 이런 아이는 얘가 리더가 돼야 하고 내가 따라가야 된다라고 이제 그때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리더를 권했던 거고 만약에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나는 똑같은 결정을 할 것 같아. 아 그래요? 응, 너무 뜨거워서 여기가 내가 만약 리더였어 봐 생각해봐 미션 매 하나하나마다 야 그냥 이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하고 이렇게 하고 에 좀 연습하면 될 것 같은데 하고 이렇게 했겠지. 근데 너는 이제 한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 차곡차곡 그 매 미션마다 그 완벽한 거를 이제 딱 틀을 맞춰야 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은 사실 그런 모습을 못 보이기도 했을 거야.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한 후회는 전혀 없어. 진짜 조금의 부러움이 있다면 분량이 많은 건 약간 좀 부럽긴 했었어. 방송 분량이 방송 분량이 꽤 많더라고. 아, 내가 진짜 영준 형을 모시려고 세 번을 찾아간 거를 진짜 삼고초를 했지, 구형이. 삼고초를 해가지고 형, 형 할 거야 말 거야. 형 할 거야 말 거야. 형 하면 안 돼요? 같이 해줘. 그래서 맨날. 맞아 맞아. 이제 내 차례 내 차례다. 서로에게 배우고 싶은 점이 있다면 저는 일단 스마트함. 그러니까 영어도 잘하고 일본어도 잘하고 얘가 또 기계도 잘 다뤄요. 이거 노트북이랑 핸드폰이랑 너 패드도 있지. 네. 아무튼 이런 거 되게 잘 다루고 아무튼 잘하는 게 되게 많아. 음악 편집도 잘하고 영상 편집 잘하고 아마 엄청 빈틈이 많을 거야. 그래서. 우리 뭐야 이게? 모르는 부분에는 뭔 흐름이야 이게? 제가 40년 동안 살다 보니까 인생에 와 이거는 절대 법칙이다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게 청량의 법칙이에요. 구영이가 너무 내가 생각해도 잘한 게 너무 많아. 춤도 잘 추고 노래 심지어 잘 생겼어. 와 근데 분명히 요거는 안 될 것이다. 이거는 진짜 요만큼일 것이다라는 능력치가 반드시 있을 텐데 그거를 손을, 아직 손을 못 좀 봤어. 이렇게 하는 것 좀 그렇지 않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이게. 아무튼 그런 스마트함 약간 이런 거가 되게 배우고 싶고 그 진짜 그래서 배우고 있어요. 영어 과외 받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구현이가 자극이 되었다. 2번 서로한테 고마웠던 경험이 있다면 일단 좀 자주 있긴 한데 고마웠던 경험은 일단 좀 이런 원밀리언 어떤 스케줄에 있어서 본인이 사실 리더 대우를 잘 못 받거든 내가 볼 때. 내가 볼 때 리더들은 대우를 받아야 되잖아. 솔직히 뭐 어떤 그러니까 뭔가 약간 내가 좀 더 편하거나 혹은 아니면 진짜 쉽게 얘기해서 무슨 뭐 페이를 약간 좀 더 높은 배율로 받아야 된다거나 고생을 그만큼 하니까 약간 자기가 아니면 뭔가를 선택권이 크거나 그래야 되는데 아무 대우가 없거든. 지금 원밀리언 팀은 누가 리더인지 모를 만큼 아무 대우도 못 받아. 얘가 진짜 대우를 못 받고 있어요. 근데 일단 할 줄 아는 사람이 없어. 음악 편집이나 뭐 여러 가지 어떤 결정은 약간 꼭 약간 뭐라 해야 되냐 귀찮은 건 다 리더가 해. 약간 좀 이 느낌이란 말이야. 근데 그런 것들을 약간 수고스러운 것들을 다 이제 해주고 있는 것들. 근데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아니야 감사 인사를 한번 해보는 게 어때요? 나 지금 엄청 깜짝 놀랐어. 이 자리를 빌어서 형이 리더를 해보는 게 진짜 최악이다. 아니 그런 거 했을 때 되게 고맙죠. 그리고 근데 형 근데 그거 말고 뭐, 없네? 에? 없어요? 앞으로 많겠지 뭐. 아니 근데 형 그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목은 형이 더 받고 싶어 하잖아요. 뭔 소리야? 난 주목 진짜 안 받고 싶은데. 무대 올라가서 엔딩 인사도 자기가 진행하고 싶어 하고. 네가 하라며. 약간 그 우리가 이제 공연을 한 30분씩 할 때가 있어요. 근데 30분 동안 춤만 출 수는 없잖아. 그래서 중간에 어떤 멘트나 어떤 이벤트를 만들어야 해. 그러면 제가 이제 거기에서 이제 뚝딱이 클래스라고 해가지고 춤을 가르쳐 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약간 좀 그런 거에 이제 좀 잘 어울리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구현이가 맨날 그런 걸 시키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30분을 공연해서 어느 적정량의 페이를 받잖아요. 근데 제가 끌고 가는 게 한 20분이라면 혹시 그 페이는 내가 이 얘기가 왜 안 나오나 했어. 이 얘기가 왜 안 나오나 했어. 근데 장난이고요. 저는 그런 돈 욕심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무페이로 해요 형. 아니 무페이로 어떻게 하냐. 그 시간에 안 묻자면 아 맞다 나 형한테 고마운 거 하나 더 있어. 뭐? 우리 연습할 때 막 새벽에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형이 다 사줘. 커피도 사줘. 아 뭐 밥도 시켜줘. 와 나도 이거에 대해서 할 말 있어. 그렇게 몰아가 애들이 몰아가니까 사는 거야. 아니 형 뭐 좀 먹을까요? 그래? 카드 어디 있어요? 없는데? 없는데? 하면 에? 아까 형 핸드폰 뒤에 붙어있던데. 그리고 갑자기 석찬이가 니노가 영찬이 형 한번 가시죠. 그러면 애들 다 나를 쳐다봐. 그
그러면 그러니까 아 야 돈 없어 그럴 수 없잖아 돈이 있으니까 그치 T는 또 거짓말 잘 못하거든 그래서 뭐 영천 형만 뭐 가는 거 뭐 1,200 멤버한테 쓰는 거 뭐 아깝겠어 그러니까 아니, 형이 돈을 많이 버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일을 많이 하니까 그럴 수 있다 그리고 수 있다. 나는 이제 멤버들한테 돈 아깝다고 생각해본 적 단 한 번도 없어 아 진짜요? 하나도 안 아까워 진짜로 한 더 아니야 아니야 지금 돈이 없어 근데 진짜로 이제 그래요? 지금 그리고 솔직히 그때 영천 형아 돌아가면서 쏘기로 했는데 내가 처음 쏘고 왜 거기서 멈췄어? 한번 돌아야지 그 다음에 회식을 한번 했거든요 형 뭐 녹화 갈 때 우리 아 나 그, 없어가지고 어 그때는 이제 딴 데 갔죠 좀 싼 데 다 같이 먹었는데 한 내가 50... 있었다면 비싼 데 갔을 거야 분명히 형 뭐 형 있었으면은 뭐 그래도 형 뭐 좋은 거 먹여야 되니까 근데 나 여기서 생생 하나 내고 싶긴 하다 생생 내도 돼? 나 스맨파 할 때 돈 진짜 많이 썼어 멤버들한테 아 맞아 멤버들한테 진짜 돈 많이 쓰고 미션 때마다 소품값 진짜 많이 썼는데 멤버들한테 나 생생 낸 적 한 번도 없어 그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왜냐면 내가 일을 제일 많이 하고 있었으니까 아 맞아 맞아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거를 할애했죠 형한테 시간을 줬어 형 뭐 다 같이 연습 3시간 해야 되는데 형 30분 맞추고 맞추고 막 1시간만 맞추고 먼저 가고 막 막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스맨파를 하면서도 일을 동시에 병행하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병행을 못하 그러니까 병행을 안 하면 안 됐었어 일의 어떤 진행과 그러니까 나는 이제 혼자의 몸이 아니니까 우리 많은 안무가들이 있으니까 깜짝 놀랐네 같이 먹어 살 아 나 또 뭘 생각한 거야 아 갑자기 뭐 중대 발표하는 줄 알고 아무튼 오늘 이렇게 주절 형이랑 저랑 그 쓸데없는 얘기 그러니까 이게 사실 카메라 켜놓고 마이크 들고 있긴 한데 둘이 있으면은 약간 좀 대화의 흐름이 이렇잖아요 보통 그렇지 형이랑 나랑 둘이 있으면 나 촬영한지도 몰랐어 대화의 흐름이 좀 이렇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되게 편하게 해가지고 너무 좀 카메라 앞에서 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좀 불편하신 점이 있으셨을 수도 있는데 그만큼 저희가 좀 편하게 하고 있다. 예.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오늘 되게 저는 재밌게 좀 입 턴 것 같은데 형 괜찮아요? 아니, 제가 약간 이런 발동이 좀 느려요. 사실. 그러니까 시동이 좀 늦게 걸려. 아... 그러니까 시작하기 전에는 아, 힘들다. 피곤하다 이러는데 막상 딱 시작하면은 약간 최고로 즐기는 타입. 맞아, 맞아. 그러고 녹화 끝나고 이제 가야 되는데 감독님들 막 피곤하고 감독님들 졸려 그러는데 막 감독님 약간 제안하지 내가 야, 좀, 이런 것도 재밌을 것 같은데 좀만 더 저런 거 어때요? 감독님 그럼 아 네 사실 그 오지구형 PD님한테도 제가 한번 어필했었는데 아, 한번 불러달라고 너 빼고 나만 불러달라고 아 저 빼고 아니 나 장난이었지 오지구형 지금 노리는 사람이 많아요. 얼마 전에 와가지고 다들 막 MC 자리를 노리더라고. 아 근데 그거는 이제 구형이니까 잘 어울리지. 사실 누가 들어가면 그 금방 이상해져. 아무튼 이제 네. 엔딩 이제 마무리 인사 할 때가 됐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저희의 이제 이거 구형준이었지. 구형준 네. 1탄 재밌게 들으셨나요?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2탄, 3탄, 4탄에서는 더 재밌게 여러 가지를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오는 컨텐츠라서 또 일주일 또 열심히 일하시고 또 들어주시고 하면은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점점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시고 괜찮은 생각 하나 났어 또요? 어 뭐야? 아니 여기 9 그러니까 티셔츠 하나 맞출까봐요 여기 9 여기 0 이렇게 아씨 뭐야 그럼 구형이잖아 아니야 싫어 뭔 소리야 안해 이게 안해 그게 뭔 소리야 아니요 하지 마요 이거 분명히 또 한 사람 있다 하지 마 이거 하지 마요 아니요 별로야 팟캐스트를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 중에 프린팅 업체나 티셔츠 제작 업체를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선물을 보내주신다면은 저희가 꼭 입고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좋아요 아니 그냥 보내준다니까 좋네 오케이 그거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다. 그대로 입고 오지구형 가도 좋겠다. 재밌겠다. 네, 아무튼 오늘 팟캐스트 여기까지 저희가 하고 다음 2탄에서 또 더 재밌는 얘기들 뭐 가지고 와서 또 신나게 예, 한번 떠들어 보겠습니다. 네, 같이 만들어 간다고 이제 생각해 주시고 저희 이제 이렇게 방송한 거 토대로 여러 가지 어떤 질문이나 내용 담아 주시면은 최대한
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바이. 안녕, 감사합니다. 구호 하나 만들까? 뭐야? 구영준 막 이런 거. 구영준. 아무도 짜와요 그러면. 짜올게. 뭐 금방 짜지 뭐. 오케이, 자 2탄에서 구호와 함께 시작. 오케이, 구호와 함께 시작. 오케이, 렛츠고. 렛츠고.